쇼게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크 그립은 공을 다루기에는 편하지만 상대적으로 긴 클럽을 치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유난히 손위치가 낮게 위치한 골퍼분들이 있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드레스가 낮아서 손목을 세우고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골퍼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어드레스가 좀 많이 숙여지고 손목이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드레스의 각이 지금 정도라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좀 상체가 많이 숙여지고 손이 낮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낮은 형태의 어드레스를 취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낮게, 상체가 좀 많이 숙여지고 손을 낮게 위치하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바로 알면 어드레스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우리가 그립을 잡게 되면 일반적으로 왼손이 위크로 돌아갈수록 어드레스의 포지션은 낮은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왼손이 위크로 돌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른손은 조금 더 덮어잡는 같이 위크 형태로 이런 형태의 어드레스를 취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낮은 형태로 어드레스를 하기가 좋기 때문이죠. 반대로 스트롱 그립을 양손 다 스트롱 그립을 하고 손을 낮춰 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스트롱 그립을 하시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 손목이 펴져 있고 좀 일어서 있는 반면에 위크 그립을 잡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손이 낮고 많이 숙여지는 형태의 어드레스를 취하게 됩니다. 측면으로 보여드리면 상대적으로 위크 그립을 잡은 형태의 어드레스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손이 낮고 좀 눌려 있는 듯한 오른쪽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살아있는 듯한 이런 형태의 어드레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스트롱 그립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드레스 때 손과 몸의 간격이 굉장히 멀고 이렇게 좀 번쩍 서 있는, 상대적으로 좀서 있는 듯한 형태의 어드레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드레스 전체가 바뀔 만큼 그립은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어드레스가 너무 숙여지고 손이 너무 낮아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너무 위크 그립이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위크 그립을 잡고 제가 한번 쳐볼 텐데요. 위크 그립을 잡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골퍼들이 위크 그립을 잡게 되면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기 좋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크 그립을 잡은 골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스윙이 여유롭고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고 빠르게 치는 듯한 형태의 스윙도 위크 그립을 잡은 골퍼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평상시에 스윙이 좀 급하시다면 내가 너무 위크 그립을 잡는 게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위크 그립을 잡은 골퍼들의 스윙의 특징은요, 생각보다 조금 짧은 백스윙, 그리고 조금은 빠른 듯한 스윙 형태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형태의 스윙을 하시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스윙이 빨라서, 느리게 하고 싶은데 빨라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이 너무 낮고 좀 많이 숙여지는 골퍼분들은요, 내가 너무 심한 위크 그립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크 그립이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위크 그립을 잡았을 때 상대적으로 어프로치, 즉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위크 그립을 잡은 선수들 중에 숏게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크 그립은 공을 다루기에는 편하지만 상대적으로 긴 클럽을 치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